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보면은 열왕기상 9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단에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개인 편차 없이 그리고 지역 편차도 없이 모두 풍요를 누렸습니다. 이는 참으로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솔로몬 시대에 전국적으로 건축사업이 행해졌습니다. 이러한 국가 번영과 풍요는 솔로몬의 두 가지 정책으로 가능했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성전 완공 후 1년 3차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킴으로 제사장 나라의 경영 효과를 높였습니다. 일찍이 모세를 통해 제사장 나라 명절법을 지킬 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둘째, 솔로몬의 국제무역입니다. 이때 두로왕 히람의 도움으로 배를 만들어 이스라엘이 해상을 통한 국제무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국제무역의 성공은 예루살렘의 큰 경제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9장에서 10장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제116일 열왕기상 9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수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랄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주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열왕기상 10장.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여섯 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의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9장에서 10장까지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 두로, 갈릴리 땅 20곳, 밀로, 하솔 등 솔로몬의 건축 성읍, 에시온 게벨, 오빌, 스바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솔로몬, 히람, 스바 여왕입니다. 오늘은 에시온 게벨과 스바를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국제무역의 중심이 된 항구이자 선박 건조가 이루어진 성읍 에시온게벨은 사람의 등뼈, 거인의 등이라는 뜻입니다. 에시온게벨은 아카바만 엘랏 근처의 항구도시이며 중요한 상업도시로서 선박 제조업이 성행했던 곳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의 국제적 위상이 커지자 두로왕 히람을 비롯한 국빈 방문이 예루살렘에 이어졌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스바의 여왕입니다. 스바는 맹세라는 뜻입니다. 스바는 함의 자손인 스바 사람들이 거주하던 땅으로 스바의 지정학적 위치는 아라비아 남서쪽 현재의 예멘 지역입니다. 한편 스바는 에티오피아 지역이라는 주장 또한 있습니다. 스바는 금, 유향, 사탕수수, 향료, 몰약, 계피 등 인도와 아프리카 등지의 진귀한 물품들을 가지고 다니며 교역하여 큰 부를 축적한 나라입니다. 이곳 스바의 여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솔로몬의 지혜와 건축한 왕궁과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합니다. 열왕기상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그런데 스바의 여왕이 아무리 국빈이라 할지라도 성전 방문과 관련해서 성소와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 법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스바의 여왕이 제사장 나라 법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 스바의 여왕은 아마도 이방인의 뜰에서 솔로몬과 대화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 설계도를 주신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바로 모든 민족이 성전에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을 주신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후 천년 만에 이렇게 스바의 여왕을 비롯해 모든 민족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이방인의 뜰을 대제사장 세력들이 부유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편의를 위해 장사하는 곳과 환전하는 곳으로 용도를 변경했다가 예수님께 그렇게 큰 질책을 받았던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감동하여 솔로몬에게 당신의 지혜와 복이 들었던 소문보다 더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하들이 복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에게 심히 많은 선물을 했습니다. 물론 솔로몬도 풍성하게 담대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솔로몬이 다윗과 비교해 아쉬운 점은 솔로몬의 마음이 좀 더 제사장 나라 율법에 민감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법으로 주신 규례를 보면 왕은 병마와 아내와 은금을 많이 모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규례를 어기기 시작했습니다. 신명기에 쓰인 왕에 관한 제사장 나라 법의 규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런데 솔로몬은 신명기를 통한 하나님의 율법에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자 복과 저주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무엇보다 마음을 온전히 지키면 다윗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고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솔로몬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한다면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면 저주의 길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 또한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즉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비록 성전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버리시겠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와 함께 부귀와 영광까지 주신 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이 점차 처음과는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